네, 안녕하세요. 세분 발표 잘 들으셨나요? 이제 지금부터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00분 가까이가 신청을 해 주셨고, 질문을 거의 다 남겨 주셨는데, 일단은 공통 질문을 몇개 드리고, 제가 한 분씩 조금 돌아가면서 개인 질문 드리고, 유튜브 질문 올라온 거를 또 조금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초기에 기획할 때 온라인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조금 다르게 기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에 두고 온라인 컨퍼런스 같은 걸 진행을 하셨는지 그걸 돌아가면서 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컨텐츠 선정 자체에서 저희가 뭐 오프라인이랑도 사실 비슷하지만 컨텐츠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컨텐츠 미팅을 진행하면서 사실 아까 뭐 발표에서 설명드렸지만 좀 그분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그 회사에서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를 이제 컨텐츠에서 가장 차별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Q&A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초에 Q&A 시간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Q&A 시간도 많이 좀 할당을 하고 그리고 Q&A를 좀 활발하게 할수 있도록 이제 뭐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오늘 같은 형식으로 이제 다 어떤 세션이 끝난 이후에 패널 토크 같은 걸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네. 저희는 일단 사용자 경험을 확실히 우선했고요. 저희가 개발함과 동시에 계속 직접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해봤던 건 저희가 비록 개발사지만 플랫폼 운영사지만 실제로 행사를 운영을 해봐야지 호스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운영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면서 이제 호스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 그거를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최대한 많은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일으킬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하는 데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저희는 온라인 행사라고 특별히 뭐 크게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오프라인 행사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거나 뭐 기획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온라인에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그 청중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좀 알기 어렵다는 거. 예, 그래서 특히 그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래도 앞에 누가 있고 반응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강사분들이. 근데 온라인이면은 그냥 강의에만 딱 집중이 되게 화면만 보고 네,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채팅으로 반응이 와도 그걸 좀 바로 캐치하거나 이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도와주는 스태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모객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오프라인 행사도 모객에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모객을 할때 온라인 행사만의 좀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청한 사람들이 좀더 실제로 라이브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이번에는 팽도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저희가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 이렇게 개최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는 뭐 그렇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온라인 행사는 개최하기 직전까지도 좀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직전까지도 열어두는 거, 이런 게좀 그러면 좀더 많은 그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게 그런 게좀 온라인 행사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사님. 네. 아, 저희도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행사는 사실 보통 하루 전날 아니면 며칠 전에 참가자 모집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 행사는 심지어 라이브 중에도 종료 시까지는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진행해도 참가자분들 신청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션들을 듣게 되는 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모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제 참가자 모집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특정 분야, 특정 집단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집단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뭐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많이 홍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건 아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다양한 채널, 그리고 뭐저 이벤터스 같은 참여자 모집 플랫폼 같은 거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팽도님께서 시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해봤을 때 온라인이어서 좀 가능한 시간대도 생각보다 점심시간대 그런 시간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짧은 세션들은 그냥 식사하시면서 혹은 뭐 식사 가볍게 마치시고 보시는 경우도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직장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일과 후 그리고 점심 시간대 시간을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관련
뭐 커뮤니티와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객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시청 유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일단은 리마인드를 이제 여러 번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뭐 어떤 플랫폼의 설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 사전에 드리고, 이제 직전에 20분 정도 전에 저희는 보통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드리거든요. 그렇게 드려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의 경험상으로는 유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 한 70% 정도가 시청을 실시간으로 하시는 것 같고, 무료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못 보시거나 아니면 사후에 영상 보시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뭐 행사 준비하실 때 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분씩 조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벤터스 이상혁 이사님한테 먼저 여쭤보면, 일단 이벤터스는 자체로 웹이나 운영하시면서 다른 기관들 이벤트를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든 기관들한테 통틀어서 그냥 이거는 좀 많이 놓치더라 하는 실수 같은 거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좀 진행을 하면서 아쉬운 거는 기존 이제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뭐 리허설도 거의 안 하시고 당일에 이제 바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이제 안내도 그냥 그때 어떤 시점에 접속만 해주세요 정도로 끝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으신데, 이제 온라인 행사 자체도 저희 발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현장의 사전 리허설이라든가 이제 어떤 장표 같은 거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비 점검들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원티드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질문도 꽤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행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해외 연사분들을 조금 쉽게 초대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시차라든지 그런 뭐 인터넷 접속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원티드콘에서도 이제 해외 연사분들을 좀 모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걸 할 때 연사분들한테 따로 소통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라든지 그런 것들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시차가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해외 연사분들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그분들께서 참석이 어려우신 시간대인데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춰서 좀 이제 와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이제 불가능한 경우, 특히나 이제 뭐 컨텐츠를 미리 준비해서 녹화 영상을 찍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차 같은 걸 고려해서 미리 녹화 영상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뭐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좀 어려우신 상태거든요, 나라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집에서 찍도록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가이드를 좀 사실 특히나 음향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것들이 집에서 혼자 찍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요새 카메라가 워낙 그 핸드폰 카메라만 해도 이제 영상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저희도 해외 나가면서 계속 뭐 마이크는 이런 거를 하나 정도 싼 거지만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 드리고, 이런 세팅 같은 걸 미리 좀 가이드를 드려서 해외 연사분들도 좀 뭐 그런 촬영에 있어서 좀 차질 없도록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곳들은 보니까 아예 장비 같은 거를 좀 키트 같은 걸로 보내주거나 뭐 그런 곳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팽도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팽도님이 그 하시는 온라인 라이브에서는 사실 Q&A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특히 또 질문 중에서 참여자들이랑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컨퍼런스 하는 도중에 조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혹시 Q&A를 조금 더 많이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 그렇게 참여자간의 인터랙션은 저희가 이번엔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 100명 넘는 참여자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60분 내에 좀 끝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Q&A를 받다 보면은 그 줌의 웨비나 기능에 Q&A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이 질문 궁금해. 네, 이런 거는 추가로 질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엄지척하는 네,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그렇게 엄지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좀 활용을 하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거를 처음 해보고 있는데 보니까 댓글 달리는 거 관리하는 사람만 따로 한 명이 조금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도 몇 명 없는 인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통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이벤터스에서 온라인 그 데모데이 같은 걸 하면 온라인 부스 같은 것도 이번에 뭔가 시도를 해보셨다고 그런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반응이 왔는지 그런 걸 조금 자세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온라인 부스 같은 니즈가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방식은 그 부스 혹은 이제 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와 정보 그다음에 영상 같은 걸 같이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연사분과 컨택 포인트 보통 이메일 같은 걸로 만들어드리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4분기 목표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그 연사분 혹은 이제 각 부스별로 부스 담당자들과 1대1로 화상 미팅으로 바로 현장 오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을 현재 이제 개발 중이고 이제 거의 완성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4분기에 런칭할 계획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부스에 대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셨던 1대1 뭐 미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추후에는 상품 판매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부스 같은 게 저희도 보니까 조금 부스는 특히 더 대면으로 만나는 거고 명함 주고받고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인데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티드 팀장님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원티드 그 행사는 원티드 콘은 아니고 짧게 진행되는 그런 한두 시간짜리 강연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나눠서 분배를 하시는지 이거는 이렇게 뭐 한두 시간짜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콘텐츠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 보통 어떤 주제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보통 한두 시간짜리를 보통 한 번 정도 해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티드 유저들이 이런 주제에 반응할지 뭐 반응한다는 건 사실 저희의 생각이니까 실제로 반응하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그 반응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거에 좀 더 많은 연사분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주제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컨퍼런스로 좀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2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오프라인 때도 그렇고 온라인 때도 그렇고 연사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되게 어려운데 특히 온라인을 할 때는 좀 더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자료 같은 것도 사이즈도 그렇고 그랬을 때 뭔가 툴별로 연사분들한테 안내를 뭐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줌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안내를 한다든지 보통 한두 시간짜리는 저희가 줌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제 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터스나 빅마커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사분들에게 뭐 툴에 따라서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사실 한두 시간짜리는 이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연사분이 나오시고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참석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그분들과의 인터랙션을 늘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시간 안에서 좀 Q&A에 좀 더 힘을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좀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Q&A보다는 강연 전달하는 강연의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해달라 그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팽돈님께 여쭤볼게요. 그 오렌지 라이브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콘텐츠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참여자들이 조금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아니면 자료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게끔 뭔가 유도하는 장치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시즌1 때는 그 일단 계속 뭐 기한 없이 보실 수 있게는 제공을 했어요. 뭐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PDF랑 그 영상을 제공을 했는데 여튼 그렇게 계속 보시면서 사실 저희가 자주 보시도록 반복해서 보시도록 유도하는 거는 실무에 적응해 보시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강의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직에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거를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중급 과정도 만들고 약간 일주일 정도 Q&A 시간을 세션을 열어놓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메일 주소 공개했듯이 강사마다 강의마다 그 다 저희
동료들이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좀 더 아, 우리 조직에서 이런 거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좀 못하는 질문. 예. 그러면 저희는 그걸 또 바탕으로 저희 또 나중 잠재 고객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요거랑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사실 이 질문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려고 고민할 때 좀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후에 영상을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라이브에 이제 많이 안 들어오실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영상 강연 영상에 대한 저작권 같은 것도 그 강사랑 어떻게 강연하시는 연사분이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보통 아까 뭐 세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에 관련된 것도 포함하여 좀 사실은 그 강사분들과 연사분들과 이제 계약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사 계약을 뭐 계약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이브에 대한 계약 부분, 거기에서 페이를 드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녹화 영상이 판매됐을 때 드리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나 녹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실적 베이스로 쉐어해드리는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벤터스 쪽에서도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그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곳에서 뭔가 문의를 주시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뭐. 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저희 6월 9일에 진행했던 저희 자체 진행했던 행사는 직접 VOD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 같은 문제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일단 아직은 저희 자체 행사에서 실제로 이제 전부 다 허가 받은 것들만 VOD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오렌지 라이브나 다 원티드콘이 유료로 하는 그런 영상이어가지고 사실은 링크나 그런 것들을 뭔가 공유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그 처음에 수강하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원래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원래 고객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저희 세 명이 모여서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예,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냥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사실 못하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좀 알게 된 차원이라서 저희 시즌2 때는 좀 고민되는 네, 지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거의 무료 컨퍼런스여가지고 연사분들이랑만 소통하면 되고 사실 연사분들이 영상을 공개하기 원하지 않으실 때는 사실 공개를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할 때도 계속 질문에 사후에 영상 올라오나요? 이런 거 많이 올라왔고 리마인드 메일 보냈는데도 이미 거기에서부터 못 볼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사전 질문 중에서 또 많이 나왔던 게 성과 측정에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 행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하는 업무인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지표를 보면서 이제 성과 측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동시 접속자 수를 가장 뭐 크게 치는지 아니면은 뭐 전체 조회수 를 보는지 만약에 사후 콘텐츠를 올렸을 때 언제까지 보는 거를 그래도 요것 때문에 봤다라고 보시는지 뭔가 그런 지표들을 어떤 걸 보시는지 궁금한데 원티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실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말씀 주신 모든 지표를 당연히 확인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뭐 사업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하나의 지표만 봤을 때는 매출이고 결국에는 매출을 많이 만들기는 게 최종적인 목표고 그 전에 그래서 매출은 결국에는 콘텐츠의 수 곱하기 평균 콘텐츠당 평균 참가자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몇 개나 지금 현재 모집 중인 라이브 콘텐츠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것이 뭐 컨퍼런스도 있고 미드업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콘텐츠의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각 개별적인 것의 신청자 수 이 두 가지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늘리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업체이기도 해서 그런데 저희는 사실 물론 총 참여자 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단계별 전환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는
그 클릭 수부터 신청자 수, 접속자 수, 그분들이 이제 활동한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치화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각 단계별로 수치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단계의 뭐 콘텐츠 자체가 제목은 마음에 들었으나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좀 덜 매력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내부에 들어와 보니 뭐 지리응답 같은 기능들이 좀 덜 편리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저희 플랫폼에서 통계 데이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각 이제 전환별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면은 장기적으로 행사를 매번 진행하실 때 개선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네, 저희는 일단 매출이고요. 그리고 그 강의 끝날 때마다 NPS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의 점수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렇게 오렌지레터 구독자는 할인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그건 오렌지레터 구독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구독자로 전환되는 비율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거를 했을 때 온라인으로 볼 때 이제 실제로 접속한 사람들인데도 들어갔다가 잠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카운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상영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온라인 행사를 준비하면 조금 더 쉬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하던 데서 카메라만 하나만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준비 기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는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했을 때 특히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산적으로 오프라인 행사에서 뭐 하는 뭐 100명 규모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장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오프라인 행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게 맞아요. 장비 비용 자체는 확실히 많이 줄고, 근데 이제 사실 행사 운영에 있어서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 콘텐츠 자체가 온라인 행사라고 더 적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그래서 준비 기간 자체는 동일하게 보시고 대신에 비용이, 현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더 감소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좀 좋은 행사를 개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티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실 오프라인으로도 행사를 하셨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비용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온라인으로 오면서 굉장히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오프라인 공간을 대관하는 비용이 사실은 빠지지만 사실은 그만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영상 콘텐츠화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 촬영에 들어가는 어쩌면 장비 세팅이라든지 영상 편집비라든지 이런 이제 온라인 행사만이 가지고 있는 좀 추가적인 비용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폭 개선됐다고는 보이는데 엄청나게 이제 비용적인 전체 총량만 봤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이라고 해서 준비 기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 한 2주 정도 보통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집을 시작해서 이제 컨퍼런스 같이 한 1,000명 가까운 모집을 할 경우에는 4주 정도, 그리고 좀 뭐 작은 한 1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집을 할 경우는 2주 정도 최소 모집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그 시작부터 행사까지가 한 달, 그리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았던 게, 제가 처음에는 이 질문을 사전 질문 왔을 때는 사실 이 질문을 별로 그냥 굳이 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또 유튜브에도 질문이 올라와서 그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이제 앞으로 병행을 할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이게 시장 전망 같은 걸 좀 여쭤보셨어요. 특히 이벤터스 같은 경우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문의는 정말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이 매일같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정말 수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어요. 근데 저희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행사는 온라인 행사대로 어느 정도 수요는 계속 유지하고, 오프라인 행사는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 같이 하거나 예, 진행했던 행사를 VOD 서비스 같은 이제 추가 콘텐츠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개발 자체도 향후에
온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질 거라는 걸 전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추세상으로도 웬만하면은 온라인 행사가 없어지진 않고 온 오프라인과 이제 병행해서 진행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자체도 하나의 시장으로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렌지 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컨퍼런스랑 달리 약간 교육 개념을 조금 더 띄고 있어서 그런 온라인 교육 쪽으로 같이 그러면 병행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사실 교육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또 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망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데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거는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진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곳은 그 서울이 아닌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온라인을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약간 밀도 깊은 교육은 좀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리고 지역이 좀 서울이더라도 뭔가 이번에 또 피드백을 받는 것들이 많은데 그 저녁 7시에 온라인 강의를 해서 내가 참석할 수 있었다. 예. 뭐 오후 3시에 오프라인 했으면 난 참석을 절대 못했을 거다. 예를 들어 육아를 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집을 좀 뭐 몸이 불편해서 집을 떠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특히 그런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가치가 이런 데서 좀 드러나구나,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네, 약간 접근성이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까지 약간 포용할 수 있는, 사실 온라인 덕분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강연자가 있고 이렇게 보시는 1대 다 구조가 아니라 뭔가 트랙이 나누어서 진행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해커톤처럼 뭔가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노하우 같은 걸 여쭤보셨는데, 혹시 세 분 중에 이벤터스에는 혹시 그런 뭐 문의가 왔거나 실제로 진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의 대표 기능 중에 하나가 다중 세션 지원이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들을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가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행사들도 최근에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촬영팀이 붙어가지고 각 장소 세션을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이제 참가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세션에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카메라도 다 따로 있고 회선도 다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각 장소별로 이제 각각 이제 회사들이 이제 본인 이제 피칭하고 진행하고,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세션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발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시간을 쪼개가지고 많은 연사분들이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행사들까지도 사실은 저희 뭐 몇백 명 하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사실 막 코엑스나 이런 데서 하는 엄청 큰 행사들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바뀐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이게 조금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연사분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뭐,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고 하니까 편한데, 연사분들이 강연을 할 때 앞에 아무도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는 장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원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현장에서 끊임없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타이머가 나와 있는데, 보통 타이머 밑에 글 쓰는 창을 해서 실시간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도 뭐 잘하고 계신다, 속도가 느리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라이브로 이제 문자로 좀 쏴드리면서 이렇게 그분들 긴장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오늘 저도 20분 발표를 준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고 자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까 온라인에서 이제 참가자분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자기소개를 하고 뭐 나왔다 들어가고 이런 입퇴장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20분 발표를 하려면은 이제 오프라인 기준으로 25분, 30분 정도의 컨텐츠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옮겼을 때 20분 정도의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해오셨을 때는 너무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끝나버려서 서로 당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조금 더 많이 준비한다, 약간 오버해서 준비한다, 그 정도의 길이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프라인 행사 때랑 좀 반대 느낌이네요. 네, 저희는 오프라인 행사할 때는 거의 한 뭐 18분, 19분 영에 발표로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응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네 그런 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팽더님도 그런 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런 걸 좀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자와 강연자가 같이 좀 저희는 노출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저는 진행자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네 그래서 중간 중간 뭐 끼어들기도 하면서 중간 중간 좀 피드백 드릴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적어서 이렇게 밑으로 노트북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네 그렇게 알려드린다거나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좀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뭐 실시간 Q&A가 없지 않을까 이런 좀 처음에 우려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미리 대비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미리 질문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이런 것도 좀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강연 자료에도 맨 뒤에는 그렇게 좀 일찍 끝났을 때 브록으로 추가로 보여드릴 만한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예, 근데 그런 질문이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많이 쓰진 못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준비하시고 좀 시간이 오버되면은 좀 쳐내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게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만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해오던 기획자들이 이후에 이제 온라인 행사까지 같이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점을 조금 길러야지 뭐 영상 툴을 뭐 다른 방법이라든지 뭔가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갖추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원티드에선 팀 내에서 이런 걸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좀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있으셨나요? 저런 분을 지금 원티드 저희 팀에서 뽑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희 팀에서 이걸 담당하는 친구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원래 굉장히 경험이 많은 친구가 이제 전담이 돼서 하고 있고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은 이런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었고 좀 그때 도움이 됐었던 부분들은 이제 일단 영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집이라든지 편집 그 영상 편집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도 제가 편집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집 툴도 조금 다룰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드는 것과 그리고 송출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인이 막 솔루션을 막 돈 주고 써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유튜브 정도를 개인 저도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혼자 했었던 정말 별거 아닌 작업들이 되게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의 입장에서 좀 해보신다면 훨씬 더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원티드 저희 팀에 오시면 같이 배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두 분도 말씀 상영님 먼저. 네. 네. 저희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들을 가장 최소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온라인 행사로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저는 오프라인 행사도 오프라인 행사만의 가치가 점점 늘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행사로 해서 이제 시공간 제약이 없어진 만큼 현장에 모이는 분들에게는 더 큰 베네핏, 더 큰 경험을 주는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사실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냥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겠다 보다는 오프라인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만 줄 수 있는 경험을 주겠다 하시는 것도 충분한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팽도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그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만 좀 드릴 수 있는 경험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온라인 강연은 되게 좀 부담 없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캐주얼하게 뭐 길어봤자 2시간은 넘지 않는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진짜 뭔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 되게 소규모로 더 높은 양질의 교육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티드한테 질문이 사전 질문으로도 좀 오기도 했고 유튜브에서도 왔는데 실제로 원티드가 원래 하던 그 메인으로 하시는 그 채용 관련된 플랫폼 하시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온라인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연결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채용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 그 이직이라는 이벤트가 유저의 커리어에 있어서는 뭐 아주 이직을 자주 했을 때 1년 뭐 혹은 뭐 3, 4년 이렇게 한 번씩 오는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 자체가 사실 그런 약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고민의 시작점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온라인 이벤트,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이사이를 저희가 원티드로서 채워드리고 싶다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된 거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평소에도 저희가 이런 뭐 미드업 온라인 미드업에 참가한다,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가 사실은 개인들의 뭐 업무 능력에 계속 플러스 요인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모였을 때 내가 더 좋은 커리어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뭐 어찌 보면 원티드가 교육, 좋은 교육과 좋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커리어를 디벨롭 해드리고, 그 디벨롭 한 것을 거쳐서 더 좋은 또 포지션을 또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약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컨퍼런스에 연사로 와주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약간 연사로 참여해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 업계에서 이미 좋은 활동을 보여주신다는 건데, 또 원티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고 본인의 어떤 능력이 검증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연사로 와주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본인의 어떤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커리어로 좀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해 드리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거를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분한테 동시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온라인 미니 컨퍼런스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온라인 행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도중에도 심지어 이 행사 어떻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사 어떻게 했냐고 말해달라고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는데, 처음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는 분들한테 뭐부터 시작해라 라고 조금 한 분씩 돌아가면서 조금 팁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팽도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여기 와보고 되게 놀랐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되게 그냥 되게 소박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만 원 받고 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좀 뭐 그냥 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좀 넘어갔겠지만은 시즌2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던 게 사운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부터 사시는 게, 예, 좋은 마이크를 구비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영님.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향 문제나 이제 영상 송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상 사실 송출하는 입장에서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도 각각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약간 끊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반드시 공지를 해주시고, 근데 온라인 행사 기획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가끔씩 이제 온라인 행사를 기획하시면서 잊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행사를 기획하는 목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를 못 여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행사를 연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시면 사실 참가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더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이분들에게 어떤 뭐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강의를 하시든 이런 목적을 확실히 전달해 주겠다는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온라인으로 참가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온라인에 좀 맞춰가지고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전달사항 아니면 뭐 질의응답 같은 중간중간 기능들 좀 더 구성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장님. 뭐 앞에서 약간 실무적인 좋은 팁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조금 사업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처음 하는 일이니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저희도 진짜 찐빠 날까봐 정말 많은 고민들과 밤잠 못 자면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행사여도 한번 작게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그 이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행사를 알아가는 것처럼 유저분들도 점점 알아가면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관대하시고, 저희가 막 뭐 음향이 좀 안 나가요, 다시 할게요 라고 말씀드려도 다들 되게 괜찮아요, 뭐 오히려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피드백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도 많이 열려 있으시니까 조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행사여도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패널 토크까지 해주신 세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퍼런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